자, 지난 시간에 설명만 했죠. 하고 실습은 안 했죠. 자, 실습부터 브랜치 넘버 2 실습부터 우리가 같이 진행을 해 봅시다. Git 테스트 포 프로젝트를 만들고, 자, 자바 프로젝트. git 테스트 포 프로젝트를 만들고 git 테스트 포 프로젝트에 sort.java 메인.java 이렇게 최초 구현을 했습니다. 실행으로 해봤고, 로컬 리포지토리 만들기 프로젝트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에 팀, 쉐어 프로젝트 체크하고 프로젝트 이름 클릭하고 Create Repository 버튼 누르면 로컬 리포지토리가 생성이 되죠. 로컬 리포지토리가 생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git ignore 수정인데 탐색기에 나가서 이 파일을 찾아서 수정할 필요 없이 사실은 여기서 이 점점점 버튼을 이렇게 클릭하면 메뉴가 보이고 여기에 보면 필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필터 맥락 메뉴를 클릭하면 exclude from the view. 뷰에서 제외할 그런 항목들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선택된 항목들은 요 목록에서 제외돼서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으로 시작하는 리소스 파일들을 제외하라라고 체크되어 있죠. 이 체크를 꺼주면, 그렇게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들도 보입니다. git ignore도 보이죠. 여기서 이 파일의 내용을 이렇게 수정을 하고, 자,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 보여도 상관없다면 이대로 놔두고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들이 대부분 설정 파일이라서 볼 필요가 없거든요. 보고 싶지 않으면 아까 그 필터 다시 들어가서 이 부분을 점 아스테리크 리소시스 이 부분을 체크를 켜주면 그러면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이 다시 안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git ignore를 탐색기까지 나가지 않고 이클립스에서 열어서 수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commit 팀 commit 이제 수정된 파일들이 나오죠. ignore 된 파일들은 제외하고 이 파일들을 드래그 드랍으로 스테이징 에어리어에 올려주고 저쪽 commit 하고, 자, 커밋 버튼 클릭. 그 다음에 닫아주고. 프로젝트 만들어서 초기 그 파일 구현하고 커밋했습니다. 자, 이제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푸시해야죠. New git test 4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create repository 눌러서 새로 만들고 자, URL 이 리포지토리 URL 클립보드에 복사한 다음에 eclipse에 들어가서 푸시해야죠. 팀 푸시 브랜치 마스터 아까 만들어준 리모트 리포지토리의 URL 이렇게 입력하면 계정, 유저네임, 패스워드 입력하고 넥스트 넥스트 누르고 푸시 누르면 이렇게 푸시가 됩니다.
자, 푸시 성공하면. 최초 프로젝트가 생성되고 푸시됐고, 자, 이제 Git CLI 환경의 학생이 랜덤 데이터 생성 기능을 구현하고 푸시하는 과정을 실습해 보죠. 자, Git CLI 창에서 student B 디렉토리로 이동한 후에, 자, 여기서 그이 git test for remote repository를 이 local repository로 클론. 이러면 GitHub에 있는 git test for remote repository가 다운로드 돼서 현재 디렉토리에 클론 돼서 만들어지죠. git test for 디렉토리로 이제 들어올 수 있고, 파일들이 다운로드 됐죠. 그래서 다운로드 됐고, git test for,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git test for 프로젝트로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여기 소스 코드도 있고, 여기 현재 브랜치가 그 마스터 브랜치죠. 지금 git bash shell에서 이 부분이 이제 현재 브랜치이죠. 자, 랜덤 데이터 생성 기능을 구현하려면 그런 구현 작업은 가급적 브랜치를 만들어서 구현한 다음에 성공하면 마스터 브랜치에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죠. 자, 그래서 랜덤 데이터 구현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랜덤 데이터 브랜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타다. 브랜치를 만들었는데 이름에 오타가 있어요. 자, 그 git 브랜치 그의 그 브랜치 이름을 변경하는 명령이 git 브랜치 옵션에 있는데, 뭐더라? 아, git help 하니까. 여기 git branch 다시 help 하니까 git branch 이 help 그 웹페이지가 자동으로 떴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거예요. git branch -m -m option old branch name new branch name git -m old branch가 지금 데이터를 DAA라고 했으니까 DAA. 자, 이걸 리네임, 새 이름으로 랜덤 데이터. 자, 리네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git 브랜치 하면 현재 로컬 리포지토리에 있는 브랜치 이름 목록을 다 출력했는데 여기 잘못 오타난 DAA 이름으로 만들어졌죠. 다시 git 브랜치 하면 리네임 됐죠. 지금 강의 노트에는 없는 내용, 지금 실수로 오타를 냈는데 브랜치 이름 이렇게 요 명령으로 이렇게 리네임 할수 있습니다. 나도 이런 명령을 다 외우고 있지 않아서 그런 명령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이렇게 도움말 사이트, 도움말 페이지 보면 바로 이렇게 나오니까 처리를 했고, 다 다시 되돌아와서, 자, 랜덤 데이터 이름의 브랜치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현재 브랜치를 변경하는 명령은 체크아웃이죠. 랜덤 데이터 브랜치로 변경이 됐고, 그래서 현재 브랜치가 랜덤 데이터 브랜치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main.java 수정. 소스 main.java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한 후에 여기 main.java가 있죠. start
네, 좀 자바 파일을 이렇게 에디트 노트패드 플러스플러스로 열어서 이렇게 랜덤 데이터 생성 기능을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구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밋 닫고 저장하고 닫고 git 커밋 명령에 A 옵션은 그 수정된 파일을 다 자동으로 스테이징 에어리아로 add해라 라는 옵션이고, 방금 메인 자바가 수정됐죠. 그 수정된 modified 상태죠. modified 상태 파일들이 자동으로 스테이징 에어리아로 add됩니다. 그게 A 옵션이고, M 옵션은 메시지죠. 메시지를 바로 입력한 게 M 옵션입니다. 커밋 메시지. 이렇게 커밋이 됐어요. 자, 이제 작업 완료했다고 치고, 지금 랜덤 데이터 구현 기능을 성공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구현, 성공한 내용을 마스터 브랜치에 이제 병합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기에 앞서, 마스터 브랜치에 병합하기에 앞서, 내가 작업을 완료했으면 그때 작업 완료한 내용을 마스터 브랜치에 병합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일단 마스터 브랜치로 전환을 한 다음에 마스터 브랜치로 전환했고 그래서 현재 브랜치가 마스터 브랜치가 됐죠. 자, 마스터 브랜치에서 풀. 왜풀 해야 되냐면 그 사이에 다른 팀원이 푸시했을 수 있으니까 풀 해서 마스터 브랜치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야죠. 자, 이게 필수입니다. 내가 구현 작업을 마쳤다면은 내가 구현 작업을 완성했다면 그걸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 한 다음에 마스터 브람치를 리모트 리포지토리로 푸시해서 업로드 해야 되는데 이 작업들보다 먼저 해야 될게 그동안 팀원들이 푸시한 내용을 풀해서 가져오는 거죠. 마스터 브랜치로. 마스터 브랜치의 최신 내용 가져오기. 그래서 마스터 브랜치의 최신 내용을 가져와야 되니까 마스터 브랜치로 전환해서 풀하기. 올레디 업투데이트. 그동안 올라온 최신 내용 없다 이거죠. 자, 이렇게 최신 내용을 풀하거나 혹은 최신 내용이 없다. Already Update 확인한 다음에 구현을 완료한 랜덤 데이터 브랜치를 현재 브랜치, 마스터 브랜치로 이제 머지를 하는 명령. git merge random data. 자, 랜덤 데이터 브랜치의 작업 최신 그 커밋을 현재 브랜치, 현재 브랜치는 마스터 브랜치죠. 마스터 브랜치로 이렇게 머지합니다. 이 병합은 패스트 포워드 병합이에요. 패스트 포워드 병합. 그게 패스트 포워드 머지. 이게 뭐죠?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 서로 다른 두 버전을 병합하는 것은 진짜 병합인데, 서로 다른 두 버전이 아니라, 올드 버전을, 옛날 버전을 그걸 업데이트한 새 버전으로 병합하는 건 사실 병합이 아니라 쫓아오는 거죠. 이게 버전 1이 있고, 예를 들자면 병합은 뭐냐면 버전 1이 있는데 어떤 학생은 가져가서 그 버전 2를 만들었고 또 어떤 학생은 버전 1을 가져가서 버전 3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버전 2하고 버전 3은 호환이 안 되는 버전이죠. 이때는 병합을 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버전 1을 가지고 버전 2를 만들었습니다. 버전 1을 업데이트해서. 그다음에 버전 2를 업데이트해서 버전 3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버전 1에 업데이트된 게 버전 2, 버전 2를 업데이트한 게 버전 3이죠. 자, 그러면 버전 1하고 버전 3하고 머즈 한다는 건 어떤 거죠? 그게 그냥 버전 3이죠. 그쵸? 버전 1을 업데이트한 게 버전 2고, 버전 2를 업데이트한 게 버전 3이니까 버전 1하고 버전 3하고 머즈 한다. 이 말은 그냥 업데이트 결과가 버전 3이죠. 그게 최신 버전이니까. 그게 맞아. 패스트 포워드입니다. 지금 마스터 브랜치를 랜덤 마스터 브랜치를 가져와서 랜덤 데이터 브랜치를 만들었고, 랜덤 데이터 브랜치에서 버전 하나 올려서 커밋을 했어요. 그럼 마스터 브랜치에 있는 내용을 수정해서 랜덤 데이터에서 최신 커밋이 만들어진 거죠.
자, 랜덤 데이터의 최신 버전하고 마스터 브랜치의 최신 버전하고 컴핏하면 바로 마스터 브랜치의 최신 버전이 랜덤 데이터 최신 버전의 바로 그전 버전이죠. 마스터 브랜치의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해서 랜덤 데이터 최신 버전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버전 1하고 버전 3하고 버즈한다. 이 말은 버전 결과가 버전 3인 것처럼. 그럼 최신 버전인 랜덤 데이터의 최신 버전, 최신 커밋이 바로 그 결과, 머지 결과죠. 자, 이런 식, 이런 걸 패스트 포워드 머지라고 하죠. 그래서 성공한 랜덤 데이터의 작업 결과를 마스터 브랜치에 이제 머지 했으니까 마스터 브랜치를 이제 푸시합니다. 이클립스 환경의 학생이 퀵소트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푸시하는 과정을 실습해 보죠. 지금 방금 그 Git CLI 환경에서의 작업과 이클립스 환경 작업이 지금 동시에 진행된 거예요. Git CLI 환경이 지금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클립스 환경에서 학생이 작업한 게 아니라 둘이 동시에 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Git CLI 환경의 학생이 랜덤 데이터 브랜치를 만들어서 작업을 했듯이 이클립스 환경의 학생도 퀵 소트 브랜치를 만들어서 구현 작업을 동시에 진행한 거죠. 이렇게. 자, 또 작업을 하려면 팀 스위치 투에서 작업 브랜치를 뉴 브랜치에서 이렇게 작업 브랜치를 만들고 퀵소트 브랜치를 만들어서 자, 현재 브랜치가 퀵소트 브랜치이죠. 그 퀵소트 작업 브랜치인 걸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소트 함수들을 수정, 퀵소트를 구현했고 커밋 단축키가 컨트롤 샵이죠. 커밋 됐고. 자, 이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작업 퀵소트 작업 구현은 성공했다고 칩시다. 성공했으면 이 내용을 마스터 브랜치에 병합한 다음에 마스터 브랜치를 이제 또 푸시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될게그 사이에 혹시 다른 학생, 다른 팀원이 뭔가 푸시하지 않았을까 해서 풀부터 해야죠. 자, 그러려면은 마스터 브랜치로 전환해서 스위치 투 마스터. 내 작업이 끝나면 내 작업을 푸시하기 전에 먼저 마스터 브랜치의 최신 버전을 풀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 브랜치로 이렇게 스위치 전환해서 팀풀 하면 이렇게 다른 학생이 이 경우에는 다른 학생이 이제 푸시한 최신 커밋이 있는 거죠. 바로 랜덤 데이터 생성 커밋이 지금 최신 커밋이 있어서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패스트 포워드예요. 지금 내 메인 브랜치의 최신 버전에 랜덤 데이터 생성 커밋이 그냥 바로 그 다음 버전, 업데이트된 버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스터 브랜치의 내용은 지금 머지할 필요 없이 패스트 포워드로 즉 그냥 그 다음 최신 버전을 가져온 겁니다. 그렇게 됐고 랜덤 데이터 생성 코드 가져오신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커밋 히스토리를 보죠.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윈도우, 쇼우 뷰, 아더, 그다음에 여기에 팀 항목 아래 히스토리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Window, Show View, Other, Team History. 히스토리 뷰가 이렇게 열립니다. 히스토리 뷰에서는 커밋 히스토리. 지금 현재 내가 마스터 브랜치에 위치하고 있죠. 마스터 브랜치에 지금 커밋 히스토리. 최초 커밋 다음에 그 다음 커밋. 그 다음 커밋이고 그 다음 커밋의 메시지는 랜덤 데이터 생성입니다. 이 커밋 목록에서 보자면은 최초 커밋 다음에 그 다음 바로 그 다음 버전 랜덤 데이터 생성 그 다음 커밋이고 여기 마스터라고 레이블이 붙었죠. 이 로컬 리포지토리의 마스터 브랜치의 최신 커밋이 요거다 라고 는 뜻이고 오리진하고 슬래시 마스터 리모트 리포지토리 마스터 브랜치의 최신 커밋도 요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헤드는 현재 내 작업 브랜치의 최신 버전도 요거다 라는 얘기죠. 그 말은 현재 내 작업 브랜치가 마스터 브랜치라서 마스터 브랜치의 최신 커밋이 바로 헤드, 내 작업 브랜치의 최신 커밋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마스터 브랜치, 오리진 마스터 브랜치, 내 작업 브랜치의 최신 버전 각각 그것이 얘다. 히스토리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퀵소트 브랜치로 이렇게 전환을 합시다. 퀵소트 브랜치로 전환했더니 여기 퀵소트 브랜치의 히스토리가 보입니다. 이 히스토리는 마스터 브랜치의 히스토리가 아니고 퀵소트 브랜치의 히스토리예요. 보면 지금 여기 퀵소트 브랜치의 최신 커밋이 얘고 그 다음에 헤드 지금 현재 내 작업 브랜치는 퀵소트 브랜치로 전환했기 때문에 현재 헤드는 현재 내 작업 브랜치의 최신 커밋인데 그건 퀵소트 브랜치의 최신 커밋이라는 얘기죠. 자, 지금 두 개의 히스토리를 결합하면 이런 그림이에요. 최초 커밋이 있는데 마스터 브랜치의 최신 커밋은 랜덤 데이터 생성이고 지금 퀵소트 브랜치에서 내가 새로운 커밋을 한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퀵소트 브랜치하고 마스터 브랜치하고 퀵소트 브랜치하고 마스터 브랜치의 최신 버전을 머지 하는 건 이건 진짜 머지죠. 왜냐하면 이 둘은 그 부모 이전 버전 이 버전에서 이렇게 수정한 거고 얘는 랜덤 데이터 생성은 메인점 자바로 수정한 거고 퀵소트 구현은 소트점 자바로 수정한 거죠. 그래서 서로 별개의 수정이죠. 이건 머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건 진짜 머지가 필요하고 예를 들자면 최초 커밋하고 랜덤 데이터 생성하고 이건 이전 버전, 그 다음 버전이죠. 버전업 된 거죠. 두 개를 머지한 건 머지가 아니고 그냥 랜덤 데이터 생성이 머지 결과죠. 이전 버전과 그 다음 버전을 머지한 건 그냥 그 다음 버전이 결과죠. 근데 이건 두 개는 서로 별도로 수정된 거라서 이건 진짜 머지가 필요하죠. Fast Forward하고 진짜 머지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퀵소트 구현을 완료했는데 이 퀵소트 구현이 그리 뭐 어려운 작업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푸시 하려면은 마스터 버전하고 머지를 해야 돼요. 근데 마스터 버전으로 머지 퀵소트 이 브랜치의 최신 버전, 최신 커밋과 마스터 브랜치를 머지하는 게별 일도 아니다. 간단한 머지고 이거 뭐 보나마나 성공하겠는 걸 내가 구현했으니 잘 알죠, 그네요. 자, 그렇다면은 보나마나 성공할 게 뻔한 머지라면은 그냥 퀵소트 브랜치의 내용을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해서 그 마스터 브랜치에는 내 퀵소트 구현 작업이 이제 머지 된 거죠. 그 마스터 브랜치를 이제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푸시하면 됩니다. 이게 머지가 자신 있을 때는 작업 브랜치의 내용을 마스터 브랜치로 바로 머지해 가면 돼요. 근데 이 머지도 자신이 없다. 했을 때 뭐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다. 머지 작업도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머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면 그러면 장담할 수 없는 작업을 마스터 브랜치에 수정하는 것은 좋지 않죠. 머지 결과도 새로운 커밋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장담할 수 없는 커밋이라면은 마스터 브랜치에 만들어지면 안 되고 작업 브랜치에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 머지 작업도 장담할 수 없다면 퀵소트를 마스터로 머지하지 말고 마스터를 퀵소트로 머지해서 머지 결과 새 커밋이 작업 브랜치인 퀵소트에 만들어져야죠. 그 차이입니다. 이 작업 브랜치를 마스터로 머지하느냐, 마스터를 작업 브랜치로 머지하느냐. 최종 작업 완료는 당연히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돼서 푸시되어야 해요. 근데 그 머지 작업이 자신 있을 때만 바로 마스터 브랜치로 머지하는 거고, 그 머지 작업도 자신할 수 없다면 일단 작업 브랜치에서 머지를 먼저 해서 머지가 잘 되는지 확인해 보고 나서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병합 작업의 성공 여부를 자신할 수 없다. 마스터 브랜치를 퀵소트 브랜치에 병합하자 라는 경우입니다. 자, 이 과정을 실습해 봅시다. 자, 그러면 현재 작업 브랜치가 퀵소트 브랜치야죠. 퀵소트 브랜치로 가져와야 되니까. 그래서 퀵소트 브랜치가 현재 브랜치고, 자, 여기서 팀 머즈 마스터 브랜치. 팀 머즈 마스터 브랜치. 그럼 이제 마스터 브랜치를 현재 디렉토리 마스터 브랜치의 최신 커밋을 현재 브랜치에 병합을 합니다. 머즈. 그러면 result merged. 여기가 conflict면 이제 자동 병합 실패고 result merged 자동 병합 성공. 자, 히스토리를 봅시다. 히스토리가 변했죠? 이 히스토리, 이 그래프예요. 여기 최초 커밋이 있었는데, 자, 이 두 선이 각각의 브랜치를 말합니다. 저 오른쪽 이 노란색 선이 이게 그 랜덤 데이터 생성 브랜치였죠. 랜덤 데이터 생성 브랜치에서 랜덤 데이터 생성 커밋을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왼쪽 파란색 선이 이게 퀵소트 브랜치예요. 퀵소트 브랜치에서 이거 퀵소트 구현 커밋을 했죠. 이 커밋. 이 커밋은 이게 지금 첫 번째 커밋은 최종 커밋이고 두 번째 커밋은 시간상 두 번째 커밋은 여기 요 점이 있죠. 이쪽 브랜치에서 커밋한 건데 이 커밋의 메시지는 랜덤 데이터 생성. 그다음에 시간상 세 번째 커밋은 요건데 레이블은 퀵소트 구현. 그다음에 여기 선이 부모 자식을 말합니다. 최초 커밋을 얘도 이렇게 수정했고 얘도 수정했고 별개의 수정을 한 거죠. 이렇게 최초 커밋을 퀵소트 구현도 했고 랜덤 데이터 생성도 했고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분기가 됐죠. 두 버전이. 자, 방금 이 두 버전을 병합을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퀵소트 브랜치에서 마스터 브랜치의 내용을 merge 했죠. merge 된 새로운 커밋이 만들어졌고 이 커밋은 퀵소트 브랜치에서 merge 했으니까 퀵소트 브랜치의 최신 커밋입니다. 퀵소트 브랜치의 최신 커밋은 이거예요. merge 된 최신 커밋. 그리고 head. 이게 지금 내 현재 작업 브랜치의 최신 커밋이죠. 내 현재 작업 브랜치가 퀵소트 브랜치니까. 자, 그런데 마스터 브랜치는 아직 여기에 있죠. 왜냐하면 그 이 직전에 이 머지하기 직전에 얘가 퀵소트 브랜치의 최신 브랜치는 여였죠. 얘 퀵소트 브랜치의 최신 커밋은 이거였어요. 머지하기 전에는. 자, 머지를 해서 머지된 최신 커밋이 하나 추가됐고 이 커밋은 퀵소트 브랜치에서 머지했기 때문에 퀵소트 브랜치의 커밋이죠. 그렇지만 마스터 브랜치는 변화가 없죠. 그리고 당연히 오리진 마스터도 당연히 변화가 없고. 자, 이 상황이에요. 자동 병합이 성공한 경우에는 방금처럼 병합 결과도 자동으로 커밋돼서 커밋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상황입니다. 각 브랜치의 두 커밋이 머지돼서 머지된 커밋이 새로 만들어졌고 이 커밋은 퀵소트 브랜치 소속이죠. 왜냐하면 머지를 퀵소트 브랜치에서 했으니까.
자, 여기서 지금 왜 퀵소트 브랜치에서 머지를 먼저 했냐면 이 머지 결과가 뭐 버그가 없고 안정적일지 자신이 없어서 지금 작업 브랜치에서 머지를 했고 이 머지 결과를 여기 작업 브랜치에서 충분히 테스트하고 만약에 버그가 있다면 여기서 버그를 수정해서 새 커밋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더 실습에서는 새 커밋을 더 안 만들었는데 여기서 머지 결과 꼼꼼히 점검하고 테스트해서 버그도 해결하고 해서 새 커밋이 쭉쭉쭉쭉 만들어져도 됩니다. 그래도 지금 이 실습 시나리오 그대로예요. 자, 그렇게 머지 결과를 충분히 테스트하고 수정해서 완성한 다음에 완성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완성한 내용은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 해야죠. 자, 이제 마스터 브랜치에. 자, 퀵소트 브랜치에 최신 버전을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 해야 됩니다. 이게 최신 버전이어도, 최신 커밋이어도 좋고, 이걸 수정해서 뒤에 더 커밋이 있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쭉 뒤로 만들어진, 여기서부터 뒤로 만들어진 커밋은 마스터 브랜치를 업데이트한 거죠. 이 버전들의 이전 버전이 마스터 브랜치 요거인 거죠. 이게 지금 예를 들면 버전 1, 버전 2, 버전 3. 버전 2하고 3은 서로 상관없는 별개의 수정이 있는데 버전 2하고 버전 3을 병합해서 버전 4가 만들어졌다면 버전 4는 버전 2의 내용을 포함해서 업그레이드 된 거죠. 어떻게 업그레이드 했느냐. 버전 3에 있는 내용이 추가로 추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추가하면 또 업그레이드 된 거고. 즉, 이게 뭐랄까요. 이게 이것에 추가로 수정한 거, 또 이거에서 추가로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버전 1, 2, 3이 있는데 버전 1을 버전 3에 최신 옛날 버전을 최신 버전에 머지한다는 것은 그 결과는 그냥 최신 버전이죠. 즉, 이 퀵소트의 이 커밋을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한다는 것은 그 머지 결과는 그냥 이 최신 버전입니다. 그럼 마스터 브랜치가 여기로 옮겨가기만 하면 돼요. 마스터 브랜치의 최신 그 커밋이 예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커밋을 해보죠. 자, 현재 마스터 브랜치, 퀵소트 브랜치의 최신 커밋을 마스터 브랜치로 커밋해 가려면, 자, 커밋 가져와, 머지, 아, 참, 커밋해 가는 게 아니라 머지해 가려면, 머지 하려면 마스터 브랜치가 최신, 현재 작업 브랜치여야 되죠. 그래서 마스터 브랜치로 전환하고, 자, 마스터 브랜치, 현재 브랜치가 마스터 브랜치입니다. 자, 마스터 브랜치에 그래서 merge, more, quicksort 브랜치의 최신 커밋을 master 브랜치, 현재 브랜치인 master 브랜치로 가져와라, merge. 자, merge. 근데 이 merge는 fast forward예요. 자, fast forward는 뭐냐? 여기 보세요. 아까 master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로 올라왔습니다. 그냥 앞으로 전진한 거죠. 왜냐하면 이 자식 버전과 그걸 수정, 자, 부모 버전과 그 부모 버전을 수정한 자식 버전을 머지한다는 얘기는, 머지 결과는 그냥 그걸 수정한 자식 버전인 거죠. 그래서 마스터 브랜치가, 마스터 브랜치의 최신 커밋이 요놈이, 그래서 마스터 브랜치 포인터가 그냥 전진만 한 겁니다. 그래서 fast forward merge예요. 자, fast forward merge가 이해가 되시나요? fast forward merge는 사소한 merge입니다. 근데 아직, 푸시를 안 했기 때문에 오리진 마스터, 즉 리모트 리포지토리의 마스터 버전은 그대로죠. 리모트 리포지토리의 마스터 브랜치에 푸시된 최신 커밋은 랜덤 데이터 생성까지만 푸시되어 있고 지금 퀵소트 작업은 아직 푸시 안 했죠. 자, 이 상황이 됐어요. 마스터 브랜치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아까 여기 있었는데 전진했습니다. 새로운 커밋이 만들어진 게 아니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머지 한 건 그냥 요거죠. 올라왔어요. 자, 이제 푸시해야죠. 팀 푸시 투 오리진.
자, 푸시 성공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어떻게 됐나요? 아까 여기 있던 오리진 마스터 이 포인터가 여기로 올라왔죠. 자, 이제 리모트 리포지토리의 마스터 버전도 최신 커밋이 얘입니다. 자, 이 히스토리 그래프를 보면 버전들이 어떻게 분기되고 병합되고 각각 브랜치의 최신 커밋이 어디에 있는지 잘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 패스트 포워드 몰즈 개념을 좀더좀 이해가 이제 직관적으로 좀 쉽지 않는 이해이긴 한데, 자, 이렇게 얘기한 브랜치를 활용한 이런 그 작업 브랜치, 작업이 성공했을 때 몰즈하고 몰즈 할때 패스트 포워드 몰즈가 있고 그냥 병합하는 실제 몰즈가 있고 이런 개념들. 이게 깃을 이용해서 그 팀원들이 팀이 공동 작업하는 아주 기본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시나리오, 작업 브랜치를 이용한 이런 기본적인 시나리오에서 가장 핵심은 마스터 브랜치에 있는 내용은 언제나 안정적인, 실행 가능한 그 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건다 작업 브랜치에 있지, 그 작업 브랜치에서 작업이 성공했을 경우만 마스터 브랜치로 병합을 한다. 자, 이 시나리오예요. 이 시나리오를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언제나 실행 가능한 버전이 언제나 있어야죠. 그 원활한 팀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팀원들이 지금 이 수업에서 얘기한 이 브랜치를 이용한 공동 작업 이 시나리오를 좀잘 파악하고 이걸 지켜서 같이 그 GitHub 리모트 리포지토리를 이용해서 팀 개발 작업을 하면 훨씬 원활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 GitHub을 이용해서 팀원들이 무분별하게 푸시하고 이러면은 뭐 되던 게안 되고 누군가 또 자꾸 망가뜨리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GitHub이 편리한 도구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어떤 공부를 해서 작업을 해야 이게 도움이 되지, 그냥 대충 뭐 커밋하고 대충 푸시하고 하면은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수업 시간에 얘기한 내용 정도는 잘 파악하고 그렇게 활용하기 바래요. 그래서 좀 만약에 팀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는데 Git을 이용한 이런 브랜치, 이런 그 공동 작업에 자신이 없다. 이러면은 실제 프로젝트에 앞서서 그냥 소스 코드 말고 간단한 텍스트 파일로 서로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푸시하고 또 마치 팀 공동 작업을 텍스트 파일 가지고 서로 푸시하고 뭐 커밋하고 서로 브랜치 만들고 이런 걸좀 실습을 해봐서 어떤 경우 컴플릿이 나는지 이것도 좀 확인해보고 그렇게 작업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회사 가면 당장 인턴 프로젝트부터 Git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인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그 인턴 프로젝트를 시켜놓고 아마도 그 유능한 팀장이라면 여러분이 프로젝트 결과를 모니터링을 할 거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Git에다가 이렇게 작업을 하라라고. 그래서 Git에 들어가서 그 프로젝트 진행 상황 보는 게 당연해요. 훨씬 잘 보이니까. 이렇게 좀 코딩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만 Git 프로젝트도 이렇게 좀 작업 브랜치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하는 모습이 좀 보여야 되겠죠.